안 돼.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여기가 나도 괜찮아. 우리 집 앞뒤가 괜찮아. 띠딕. 좀 그냥 바로 앞에서 갔다 그냥 끊을 줄 알았어요. 집까지 진짜로 끌고 가라고 해가지고 다음날 알베기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대로 7시 15분. 그러면은 8시 15분까지. 8시 반? 8시 반. 그럼 8시 반에 만나기로 하고. 네. 뭐 시혜랑 동호랑 호니랑 같이 가고. 네. 야, 여기 한강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어. 좀 쉬고 오셨죠? 나만 여기야. 출발! 렛츠 고! 야, 뭐 이렇게 빨리 벗어? 렛츠 고! 야, 같이 가! 야, 잠깐만! 나 여기 있어! 빨리 먹자, 이! 장난치자. 시들어왔으면 좀 편하게 시들어야지 진짜. 뒤에는 잘 지키고 있을까요? 아, 지붕이에요 지금. 아니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5분 동안 깎았어. 자국이 이상해요. 이상해. 내가 평소에 깎는 시간보다 3명을 깎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미스랑 성격 어땠냐? 나는 솔직히 별 도움 안 됐다고 봐. 별 도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초등학교 교실을 가르쳐주고 많이 되고 성종이 빼고 우리 다 똑같은 생각. 형현아 같이 많이 힘들었어? 뭐다 많이 힘들었네. 이렇게 하는 거 형현아 성현이 지금 오프카 효율증이야. 오프카 길에서 지금 나한테 성현이 다리 풀리는 거 맞고 아 지혜 씨 잘 씻고 있는데 봐. 아니 솔직히 우리 꼴명이고 한 명인데 매력있다 매력있다 심심하게 우리 누르고 있지 우리 누르고 있는데 괜히 잘 씻고 괜히 혼자서 나도 연습 끝나고 숙소에 가면 다 같이 씻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수영도 하고 때도 밀고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뭐 수영장 같이 노는 것 같아요. 물 만난 뭐 마냥 뭐죠? 거 물건이 마냥 고양이네. 냄새 나. 옷 갈아입고 자. 옷 갈아입자. 근데 어차피 우리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되니까 나랑 우연이는 우연아! 네? 너랑 나랑 보컬 연습해야 되잖아. 나도 갈래. 나도 한 잔 줘요. 어디? 연습 녹화. 우리 연습한 녹음실? 그 따라와, 이거.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요, 그냥. 가고 싶었는데. 맞아. 내가 데려가고 싶었는데, 이걸 데려가고 싶어 데려간 게 아니야. 조용히 하고 있을게. 분위기가 험해.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분위기가 험해. 전화해서 물어봐요. 데려가요, 그냥.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물어보자, 일단. 물어보고. 전화해봐. 갈 수 있어요? 네, 형. 저희 오늘 우연이랑 녹음실 가서 보컬 연습했는데요. 근데 지혜가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요. 혹시 같이 데려가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 된 것 같은데? 되죠? 된대. 너 한 번도 안 가봤지? 응. 녹음해봤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뭘 녹음해. 공개한 사람이 너일 줄도 몰랐어. 아쉬워? 아, 너무 좋았어. 어, 그치. 행복하더라고. 저희 이번에 앨범에 들어갈 노래인데요. Oh, she's back. She's back.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 여동생이 인사드려. 제 동생인데 형 언제 올 거 같아요? 들어가셨어요? 아, 네, 좋아. 아, 다음 사와. 그녀가 내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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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온다 온다 그녀가 내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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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한 미소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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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한 미소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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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처음 듣는 노래니까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준비됐어? 네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자 자 가까이 가서 She's back She's back. She's back. She's back. Oh. 조금은 날 듯해. 조금씩 변해가. 조금은 늦는 나라. 그저 널 위해서 난. 묵묵히 기다려. 너에게 가기 위해. 언젠가. 함께 울게. 함께 굴러. 그녀가 내게 온다, 온다, 온다. 바람을 넘어 온다, 온다, 온다. 뭔가 달라 보여요. 오빠 같지 않아요. 연예인 같아요. 달라 보여요. 아까 한강에서 놀 때는 진짜 친오빠 같고 막 챙겨주고 좋았는데 갑자기 녹음실 와서 노래하니까 데뷔하면 저 아는 척도 안 할 것 같아요. 완전 X일 것 같은데. 며칠 후 서울의 어느 스튜디오 멋있게 차려입은 인피니트가 앨범 자켓 사진을 찍고 있다 그래서인지 한껏 들떠 보이는데 한편 오빠들을 지켜보고 있는 지혜 하지만 왠지 표정이 어둡다 쉴 틈 없이 계속되는 촬영 아무 말 없이 오빠들을 보고 있던 지혜가 갑자기 일어선다. 아, 갈래요. 아, 그 길로 스튜디오를 나가버리는 지혜. 저 안에 촬영하는 거예요? 몰라요. 언니가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엠넷이에요? 목소리 계속... 기사가 왜요? 여보세요? 궁금하잖아요 여동생인데요? 네? 여동생이라고요 친동생 아니잖아요 친동생 아니잖아요 친동생 아니잖아요 표정이 굳어지는 지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박주. 지금 막 화가 난 건 아니거든? 뭐야, 삐졌어? 저희한테 차 빌려주시면 괜찮은 거야? 지퍼 4 동민이 girl 아 뭐야 왜 이러냐 여기서 왜 웃어야 돼 맞아